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바삭한 맛이 좋은 튀김 이야기입니다. 가라아게 뜻을 물어보면 재료에 밑간을 하거나 그대로 전분이나 밀가루를 묻혀서 튀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튀기는 방법의 일종인 건 알 수 있겠는데요. 대표적으로 두 번 튀기는 튀김 중에 하나가 가라아게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유는 뭘까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크고 두꺼운 재료는 두 번 튀기고 있습니다. 두 번 튀기는 사이 중간에 한 김 쉬어야 하는데요. 스테이크를 완성하고 레스팅하듯 튀김도 쉬는 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 레스팅도 네이버에 물어보니 고기 바깥의 온도와 고기 안쪽의 온도를 비슷하게 맞춰주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레스팅을 시작하면 고기 내부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겉면만 익고 속은 익지 않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스팅을 튀김에 대입해보면 첫 번째 튀긴 후 레스팅으로 거칠다는 것을 방지하고 속을 잘 익힐 수 있습니다. 속이 익었기 때문에 두 번째 튀김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템푸라 튀김의 어원은 라틴어 템포라 tempora에서 유래된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수도사들이 고기를 먹을 수 없었던 금식 시기 tempora 생선이라도 먹자 해서 기름에 구워 먹었던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필라테스도 아니고 필레테스라는 요리가 튀김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튀김의 어원은 템포라에서 따오고 원조 요리는 따로 있었던 것인데요. 필레테스는 우리나라의 동태전과 거의 똑같은 요리입니다. 필레테스의 레시피를 살짝 보면 생선살에 소금과 후추, 마늘, 레몬즙으로 밑간하고 밀가루를 입히고 달걀물 묻혀 기름 두른 팬에 구워내면 완성입니다. 어떠세요? 동태전과 똑같은 음식이 튀김의 원조이니 놀랍지 않으세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연스러운 일인데요. 식재료가 풍족하지 못한 시기에는 아주 조금의 기름으로 요리를 해야 했을 것입니다. 고기를 먹을 수 없으면 생선을 먹고 그도 없으면 채소를 맛있게 요리했을 것이고요. 하층민들은 채소와 껍질까지 구워 먹었다고 합니다. 크고 두꺼운 재료를 두 번 튀기는 이유는 위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고온의 식용유에서 겉만 타기 때문인데요. 휴식 시간을 주면서 재료의 속까지 익을 수 있는 시간을 주게 됩니다. 가라아게를 첫 번째 튀긴다고 하면 식용유의 온도를 180도에서 표면의 색이 갈색으로 바뀔 때까지 가열하면 꺼내고 쉬게 해줍니다. 달기 차갑기 때문에 식용유의 온도가 170도는 유지할 수 있게 튀겨주시고 살짝 떠오르거나 갈색으로 변한 상태면 꺼내 5분 정도 레스팅합니다. 두 번째 식용유의 온도는 첫 번째보다 절대 낮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190도로 온도를 올리고 튀겨놓은 가라아게를 다시 넣어 180도를 유지하며 1분에서 2분이면 완성입니다. 시간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중심은 익었기 때문에 원하는 색을 찾아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튀김은 바삭한 식감 대신 재료의 수분을 빼앗아가는 요리법입니다. 그래서 닭도 염지액에 담아두거나 해서 수분 속에 보관하기도 하는데요. 꼭 염지액이 아니더라도 물에 담가두는 방법만으로 닭 육질을 촉촉하게 만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냉동튀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건강한 식사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